지난 주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공개 지지한 직후 민주당의 소액 기부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는 위원회의 이름을 바꾸고 앞으로는 대통령직을 위한 캠페인 활동만 수행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에 대해 뉴욕과 뉴저지 리더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감사와 해리스 부통령 지지 찬반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볼티모어에서 발생한 당시 46세 한인 윤양구 씨의 피살 미제 사건이 27년 만에 재수사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센터빌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남성이 아동 포르노 제작 혐의로 기소됐으며 엘라베마주에서도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한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미국에 머무르며 14년간 병역 의무를 회피한 30대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이버 장애로 혼란에 빠진 항공사들이 대부분 정상 운행에 돌입했지만 델타 항공사는 여전히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경이 불법 대마초 제품과 관련해 브롱스 지역에서 천만 달러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완주 입장을 고수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주말 180도 입장을 바꿔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대선 승리 가능성이 희박하고 선거 자금 조달도 어려워진 데 따라 당내 압박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위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순간이라는 인식이 한몫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선거본부 관계자 다수는 사퇴 당일인 어제까지도 대선을 반드시 완주할 것이라며 대안 후보 따위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전략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48시간 사이 완주에서 사퇴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자신으로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 이길 수 없다는 당내 우려를 결국은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30명이 넘는 의원이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고 선거 자금을 대는 큰손들은 물론 일반 당원들마저 등을 돌리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경합주를 중심으로 트럼프와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일단 버티면서 역전의 기회를 노린다는 전략이 실패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단 하루 전 마지막으로 만난 최측근인 스티브 리셰티 고문과 마이크 다닐로 수석 전략가는 이런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고했습니다. 바이든이 6개 핵심 경합주에서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는 것은 물론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던 버지니아주와 뉴멕시코 등지에서조차 지지가 무너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 것입니다. 선거 자금 조달이 대선 때까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자체 평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리티코는 바이든은 마침내 그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납득했다며 다른 한편에서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당내 우군이던 이들로부터 느껴온 사퇴 압박이 더는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 본인과 개인이 예민하게 받아들인 변수는 명예였던 것으로 관측됩니다. 폴리티코는 더 많은 당내 원로가 공개적 압박을 가해올 것이라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이러한 갑작스러운 사퇴는 대통령이 이 결정을 외압이 아니라 자기 뜻으로 내린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최선의 기회였다고 풀이했습니다. 중도 사퇴론의 단초가 된 바이든의 인지력과 건강 관련 논란은 이번 사퇴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오후 측근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지금까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 뒤 소셜미디어 X에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 성명을 올렸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경쟁 가도에서 하차하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당 후보로 공개 지지한 직후 민주당에 소액 기부금이 쏟아져 답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선 후보 TV 토론회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에 따른 인지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부금 모금액이 급감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 사퇴 선언 직후부터 8시간 동안 민주당 온라인 모금 플랫폼 액트블루에 5천만 달러가 넘는 기부금이 들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2020년 11월에 대선 투표일 직전 이후 하루 모금액으로 최대치에 달하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2분기 3개월 동안 2억 6,400만 달러의 기부금을 모았다고 바이든 후보의 대선 캠프와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액트블루의 온라인 모금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뉴욕타임즈는 바이든의 사퇴 직전에는 액트블루에 1시간당 평균 20만 달러가 들어오는데 그치다가 사퇴 선언 직후 1시간에 1,150만 달러가 쏟아졌다고 전했습니다. 기부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이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NBC는 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어리어의 민주당 고액 기부자인 조커 채트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발표 이후 기부자들의 정서가 변했다며 이제 주머니를 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가 기드언 스타인도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기부를 중단했지만 이제 분명히 자금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분기에 민주당 선거 자금 기부 중 바이든 대통령은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슈퍼스타 조지 클루니 및 줄리아 로버츠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참석한 화려한 모금 행사에서 3천만 달러 이상을 거뒀는데 이는 민주당 후보로서는 기록적인 것입니다. 6월 27일 바이든의 토론회 자폭 후 조지 클루니는 7월 6일 바이든의 후보 사퇴를 직접 거론했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는 위원회의 이름을 바꾸고 해리스 부통령은 이제 2024년 선거에서 미국 대선 후보이며 앞으로는 대통령직을 위한 캠페인 활동만 수행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대선에서 기존 캠페인 자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6월 말 현재 바이든 해리스 캠페인 계좌는 약 9,60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대표인 트레버 포토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과 해리스는 캠페인 위원회를 공유하기 때문에 해리스와 그녀의 러닝메이트는 대선에서 기존 캠페인 자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 선거운동위원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 발표 몇 시간 만에 FEC에 서류를 제출했고 해리스 대선으로 재지정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CNN은 그럼에도 선거 자금 사용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민주당의 새 대선 후보 선출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가상 투표로 선출하거나 다음 달 19일에서 22일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결정됩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규칙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새 대선 후보 지명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후보 사퇴 발표 이후 교체 후보에 대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침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 결정에 찬사를 보냈지만 교체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뛰어난 후보가 나올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만 언급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당내 사퇴 요구의 배후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목됐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후임에 대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침묵은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압박한 또 한 명의 민주당 원로로 꼽히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 잠룡으로 평가되어온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행보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백인 여성 지도자인 휘트머 주지사는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 중 하나인 미시간주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으며 펜실베니아주나 위스콘신주에서도 유권자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어온 인물로 공화당 경선에 출마했던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토론 등으로 주목받은 인물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역대 부통령들에 비해 인기가 낮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특출난 강점을 지닐지도 미지수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에 대해 뉴욕과 뉴저지 리더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감사와 해리스 부통령 지지 찬반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원민 기자입니다. 바이든의 대선 중도 하차 소식으로 민주당 고위 의원들은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집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뉴욕과 뉴저지 리더들 역시 입장 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캐시 오컬 뉴욕 주지사와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모두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후보 대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진정한 영웅이자 정치가이며 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꾼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해리스 부통령이야말로 이 나라와 뉴욕을 대표할 일꾼이라며 그녀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성명을 공개하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난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라를 위해 힘써온 노고에 감사하다고 남겼습니다. 이어 당신의 임기는 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대통령이 일했던 시기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니콜 말리오타키스 하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대선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해 재선 도전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리스 부통령이 등판하건 다른 어떤 후보를 내세우건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그들이 왜 당선되어야 하는지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미국의 경제와 이민 문제를 보고 말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바이든보다 해리스가 이기기 쉽다고 기선 제압에 나서며 바이든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버터모어에서 발생한 당시 46세 한인 윤양구 씨의 피살 미제 사건이 27년 만에 재수사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버터모어 지역에서 한인을 대상으로 연쇄 강도가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ABC 뉴스는 윤양구 씨의 사건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97년 1월 21일 셀마리커 업주였던 윤 씨는 그의 가게에 침입한 강도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총격을 당해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윤 씨가 숨졌던 그 주간 같은 지역에서 한인 3명이 비슷한 강도 피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씨 사건 하루 전인 20일에는 복면을 쓴 두 명의 남성이 볼티모어에 위치한 리커 스토어에 들어와 한인 직원에게 총을 쐈고 다행히 직원이 총을 피했으며 용의자들은 돈을 가져가지 않은 채 도주했습니다. 이어 23일 한인 마원희 씨가 인근에 있는 그의 식료품 가게에서 강도를 당해 가슴에 총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나흘 뒤인 27일에는 김치섭 씨가 웨스트 볼티모어에 위치한 그의 식료품 가게에서 강도들에게 등 뒤에 두 발의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특히 김 씨는 강도들의 요구에 응해 수백 달러를 건넸지만 무참히 총에 맞은 것으로 알려져 당시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일각에서는 앞서 1993년에 발생한 조엘 리 사건이 기폭제가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메릴랜드 시민권 자문위원회가 조사해 2004년 7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3년 9월 한인 학생 조엘 이 씨가 볼티모어의 한 주차장에서 강도를 당하고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용의자였던 20세 흑인 남성 데본 네버도는 1급 살인, 강도 및 치명적 무기 사용 혐의로 1995년 7월 재판을 받았으나 배심원단은 증인들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과 물적 증거의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12명의 배심원단 중 11명이 흑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후 이 씨 가족은 이 사건이 연방민권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줄 것을 연방법무부에 요청했지만 18개월간의 조사가 진행된 후 1997년 연방증오범죄법이 요구하는 증거 기준을 충족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네버돈의 무죄 판결과 함께 연방 차원에서도 불기소되며 이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연방법무부의 결정이 발표된 후 2주 동안 볼티모어의 한인 상점들에서 총기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조엘 이 씨의 아버지는 연방 결정이 한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쉽게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라며 상인들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표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볼티모어 경찰국 미제 사건 담당 부서는 현재 $2,000의 포상금을 내걸고 지역사회의 협조를 호소하고 있다고 A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40대 한인 남성이 아동 포르노 제작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버지니아 센터빌에 거주하는 41세 레이먼 정우 최 씨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아동 포르노물을 만들려다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앨라바마주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한 17명이 체포됐는데 이 중에 한인 남성이 포함됐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네소타 연방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이슨 리라는 가명으로 인스타그램과 다른 소셜미디어 앱을 사용해 13세에서 14세 소녀들과 성적 대화를 나누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적인 동영상을 보내도록 유도했습니다. 최 씨는 이 과정에서 성적 동영상을 받는 대가로 아마존 등을 통해 구입한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최 씨는 지난 2월 17일 한 미성년자와 직접 만남을 갖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미네소타까지 날아갔지만 이를 눈치챈 미성년자 가족들과 법 집행기관이 개입하면서 실패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버지니아 페어팩스 시티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 17일 구금됐습니다. 최 씨에게는 각각 한 건의 아동 음란물 제작과 음란물 수수, 미성년자 강요 및 유인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와 함께 엘라바마주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한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엘라바마주 카운티 셰리프국은 미성년자 성매매 근절을 위해 함정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시도했던 29세 이모 씨를 비롯해 17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지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셰리프국은 공조수사를 통해 함정수사 요원들이 15세 소녀로 가정해 온라인으로 249명과 채팅을 했으며 이 중 소녀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리 카운티 모텔을 찾아온 17명이 체포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국외 여행 허가 기한이 지나 정부에서 귀국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미국에 머무르며 14년간 병역 의무를 회피한 30대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0년 귀국을 통보받았지만 병역 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올해 4월 10일 한국으로 입국할 때까지 미국에 체류했습니다.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국외 여행으로 미국에 출국한 후 귀국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국에 거주하며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국외 여행을 허가받아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후 지속해서 연장 허가를 받은 그는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단기 여행을 이유로 다시 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병역법상 25세가 되기 전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 연장 허가 혹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2010년 11월 A씨는 국내에 있는 부친을 통해 국외 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강원지방병무청은 A씨에게 2010년 12월 말까지 귀국할 것을 통보했지만 그는 병역 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14년간 미국에 거주했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병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습니다. 병무청은 피고인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발 글로벌 사이버 장애로 인해 각 항공사들이 항공편 운항을 취소하거나 지연 운행하며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대다수의 항공사들이 정상 운행에 돌입했지만 대어떤 항공사는 여전히 복구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어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델타항공은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른 항공사보다 많은 약 4,500편의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발 글로벌 사이버 장애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사용이 중단되면서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공항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항공사들이 정상 운행을 시작했지만 델타항공만은 여전히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애틀란타에 본사를 둔 델타항공은 신뢰성과 시간 엄수에 있어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요일 하루 전체 비행 일정의 약 25%를 취소했고 46%인 1,700편을 지연 운항하면서 좀처럼 사이버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어제 델타항공을 저격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어제 에드스티안 델타항공 최고 경영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국민들을 대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델타항공 최고 경영자 에드 베스티안은 항공편 정상 운행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수천 건의 항공편 취소에 대해 사과하고 고객들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등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토요일 기준 대부분의 항공편이 정상 운행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유나이티드 항공은 일요일에 항공편의 9%인 262편을 취소하며 항공사 중 델타항공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리서치 전문회사인 레이몬드 제임스는 델타항공의 재정적 손실이 1억 6천만 달러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주말 불법 대마초 제품과 관련해 브롱스 지역에서 1천만 달러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뉴욕시경은 더 브롱스 모트헤이븐 지역에서 불법 마리화나 판매 관련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하던 중 불법 마약 거래를 포착해 압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마약 제품은 사탕으로 포장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불법 마약 제품들이 사탕 및 초콜릿으로 포장돼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앤서니 미란다 뉴욕 셰리프는 수사 결과 각종 환각제가 사탕 초콜릿으로 포장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어린이용 포장지에 들어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적인 마약 제품을 포장 유통하는 장소를 통해 사교클럽 등 각지로 퍼져나갔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뉴욕시경의 기자 간담회는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애덤스 행정부에 따르면 이번 마약 단속과 관련해 관련자 4명이 체포됐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해당 장소에서 담배 패키지 등 포장 관련 제품들이 자주 발견됐으며 오전 7시부터 사람들이 해당 장소에 줄을 서기 시작했고 차가 이중으로 주차돼 있어 주민들이 출퇴근하는데 불편함을 안겨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 2층과 3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민원 전화 311을 통해 소음 및 교통 정체 관련 불만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16일에도 뉴욕시 마약 단속국 태스크포스 팀은 브롱스 지역에서 약 100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압수한 바 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지난주 뉴욕시 더 브롱스의 스로그스댁에 있는 한 창고에 불법 마약을 저장하고 유통한 운영자를 체포했으며 이들이 창고 및 환풍구 안에 숨겨둔 불법 제품을 모두 수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시경과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으로 구성된 마약단속 태스크포스팀은 공공의 안전과 시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이웃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목격했을 경우 반드시 불만 신고 접수에 나서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어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마약 제품에 노출되고 건강 및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뉴저지주도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돼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의회에서도 주 전역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뉴저지 각 학군별로 교실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학기부터 레드뱅크, 린든, 브리지턴, 저지시리, 이스트 오렌지, 뉴 브런스윅 학군 등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넣어 수업 중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들타운 타운십 학군에서는 자유시간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교실과 화장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학교 내 대다수 장소에서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번화가 인근에서 50대 여성을 폭행 및 성폭행한 후 달아난 남성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메인스트리트과 40로드 인근의 한 상가 건물 내부에서 피해자인 53세 여성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후 성폭행까지 저지르고 도주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후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히스패닉계의 10대 후반 또는 20대 연령의 남성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용의자가 전철역 개찰구를 지나는 모습이 포착된 영상을 공개하고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클린턴 힐의 플러싱 에비뉴와 스티븐 스트리트 근처 두 곳에서 어젯밤 몇 분 간격으로 총격이 발생해 남성 두 명이 숨지고 한 남성은 중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10시 45분쯤 출동해 가슴에 총을 맞은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30대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불과 몇 분 뒤 이민자 보호소 밖에서 또 다른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현장에서는 21세와 59세 남성 두 명이 총에 맞은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청년은 여러 발의 총탄을 맞아 사망했고 남성은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두 총격 사건이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퀸즈 아스토리아의 전 라이드에이드 외부의 주차장을 비롯한 공간이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 또 버려진 쓰레기 더미로 지역 주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나섰습니다. 이 건물 외부에는 페인트 칠로 뒤덮여 있고 버려진 가구와 쓰레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대표하는 민주당 부대표인 마이클 지아나리 주상원 의원은 2만 5천 평방피트 규모의 버려진 건물에 대해 NYPD와 시장실에 연락하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고 경찰은 해당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관련 법률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루클린 아파트에서 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당시 마약을 복용한 후 범행을 저질렀음을 주장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를 칼로 찌르고 처제와 어린 두 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브루클린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그는 공판이 열린 어젯밤 보석금 없이 구금됐는데 피고는 경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말했으며 사건 직전에 마약을 복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4개의 1급 살인 혐의와 4개의 2급 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27세 여성과 두 아이는 쓰레기 봉투에 싸인 채 집 안에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